있는 걸로. 응. 춥다 춥다. 추워. 두 분이세요? 네. 사람 많네. 거 그쪽에 앉으시면 더 가세요. 지금 여기 오색의 향에 와서 오색의 향 비건 식당에 왔고요. 제가 시킨 거는 이거 채식 짜장면 얘랑 그리고 얘 이 먹음의 흔적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근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. 춥다. 아, 또 움직이면 괜찮아. 나 완전 aggressive. 나도야! 나도야! 이 작은 커피숍은 두유나 아몬드 밀크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. 아몬드 밀크까지? 회전을 더 줄였대요. 오, 예. 두유는 매일 두유를 사용하고 있었어요. 이건 헤이즐넛? 응. 제가 시킨 건 쑥쑥 라떼고요.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어서 자꾸 씹게 되네요. 아, 따뜻하다. 거리가 진짜 예쁘네요. 언니 마셔? 와인은 괜찮지 않아요? 몰라. 근데 마시지 마. 자주는 안 마셔. 아. 가고 있다. 방금이랑 같이.
추워. 그러니까 안에는 인테리어는 완전 모든. 아니 저기 앞에서 자 우리. 부모님 돈 내야 되는 것 같아. 옛날 한번 들어가 볼까? 오 뭐야? 오 옛날 옛날에 이랬나? 아니었지. 아 그니까. 80년대. 어? 들어가도 되는 거야? 진짜. 집에 집에 가고 있으니 여기서 블로그를 마쳐야겠네요.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. 오세기향에서 먹은 것도 진짜 맛있었고 또 그 북촌마을 뒤쪽 부근에 걸어서 갔다 온 것도 진짜 재밌었네요.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재밌는 곳으로 또 놀러 가요. 그럼 안녕. 삼청동에 거기 가서 이거 샀어요.